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 영상은 디엔서 플러그인의 리뷰 영상입니다. 이번에 디엔서 측에서 협업 제안을 해주셔서 디엔서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디엔서는 간단하게 영상에 색감을 더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앞에 나온 봉골레 파스타 영상이 이 플러그인을 사용해 여러 느낌이 들도록 만든 영상이죠. 저는 평소에 럿을 이용해서 여러 색감을 주는 식으로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, 이 럿이라는 게 다운받을 때 돈이 들기도 하고 직접 발품을 팔아서 다운받기도 해야 해서 귀찮은 부분이 좀 있죠. 하지만 이 디엔서를 이용하면 여러가지 색감을 카메라에 맞게 사용할 수도 있고 좀 더 세밀하게 원하는 느낌을 조정하여 만들 수도 있습니다. 디엔서를 이용하려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해주면 됩니다. 다운로드 할 때는 자신이 사용하는 편집 프로그램, 운영체제, 프로를 선택하여 다운을 해주세요. 압축을 풀 때 프로그램이 두 개 나오는데 엔비디아 계열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신다면 프로쿠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이제 편집 툴을 열어 플러그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. 먼저 자기가 편집하고 있는 영상을 가져오고 조정 레이어를 깔아준 뒤 효과에 가서 디엔서를 찾으면 디엔서 프로 2.1이 나올 겁니다. 이거를 조정 레이어에 갖다 주시고 조정 레이어에 보면은 이제 효과 컨트롤을 보면 디엔서 프로 2.1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 해볼 건 인풋 REC709, REC2020, ACE, DVR, 신음 필름 로그, 슈스 카메라가 있는데 REC709 같은 경우에는 HDTV 해상도, REC2020는 4K, ACE와 DVR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신음 필름 로그는 좀 더 필름 카메라 느낌을 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또 필름 카메라의 특징인 관호출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슈스 카메라를 보면 여러가지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사용한 카메라 모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. 아쉽게도 저는 맞는 카메라가 없어서 이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저는 4K 영상이기 때문에 REC2020를 선택하겠습니다. 그 다음 필름 디벨롭 필름이 있는데 필름으로 가서 먼저 이 영상에 맞는 필름 룩을 먼저 선택해주고 나머지를 진행해 볼게요. 지금 적용되어 있는 필름 룩은 코닥 비전 3 250D인데 여기서 뭐 여러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푸지 필름 인스텍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빛바랜 느낌의 영상이 나오네요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또 이것뿐 아니라 아이포드 HD5 이런 식으로 흑백 효과도 줄 수 있고 액타 100 이러면 좀 더 푸르스름한 느낌의 필름 룩도 있습니다. 이것뿐만 아니라 울트라맥스, 롤레이, 신엔, CN 200 아니면 시네스틸 50D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좀 더 느낌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인풋으로 돌아가시면은 뭐 템퍼처, 틴트가 있는데 템퍼처는 색의 온도? 온도라고 해야 되나? 따뜻한 뭐 오른쪽으로 갈수록 따뜻한 색감, 왼쪽으로 갈수록 차가운 색감이 되는데 이건 너무 쨍하기 때문에 한 5씩 켜주면서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. 이런 느낌으로 뭐 틴트 컴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마젠타 계열, 왼쪽으로 갈수록 초록색 계열의 색감이 더 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부분에서는 솔직히 건드릴 거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볼 게 할레이션 부분인데 이 할레이션 부분은 좀 빗부분에 약간 이 부분이 좀 더 붉은스름한 계열의 느낌이 더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enable 뭐 이거는 솔직히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. 그리고 블룸은 좀 더 뽀샤시한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좀 더
약간 이 부분이 좀 더 뽀샤시해진 느낌이긴 하네요. 필름 그레인, 이게 자글자글한 효과를 좀 더 준다 해야 되나? 필름 카메라에 좀 빛바랜 느낌을 줄 때 용이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제가 한두 번 만져봐도 대충 어떤 느낌이 오는지 확 느낌이 오시죠? 그만큼 이 디엔서라는 플러그인이 정말 초보자도 사용하기 편한 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상을 한번 확인해서 이런 식으로 느낌이 확 살죠.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유튜브 영상이 아닌 쇼츠 영상으로도 충분히 디엔서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먼저 조정 레이어를 편집할 부분에 넣어주고 올려줘서 늘려준 뒤 효과에서 디엔서를 쳐서 적용시켜줍니다. 여러가지 효과를 적용시켜봤지만 이번에는 인풋 부분에서만 바꿔보겠습니다. 이번에 REC709 REC2020 별로 달라진 게 없죠? AC2 이 부분은 확 달라졌네요. 뭐 좀 더 빛바랜 느낌, 반호출된 부분, 좀 더 필름 카메라라는 느낌이 확 사네요. DVR 이거는 좀 초록 빛깔이 좀 더 많이 포함된 것 같네요. DVR, WG 이게 좀 더 뭔가 필름 카메라만의 감성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시네온 필름 로그 이거는 어두운 부분과의 대비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DVR, WG 부분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. 필름은 뭐 이것도 괜찮지만 울트라 맥스 볼륨을 줘서 좀 더 뽀샤시한 효과를 줘볼게요. 이제 이렇게 설정된 결과 영상을 봐보면은 좀 더 감성적인 불비우기 영상이 된 것 같습니다. 옛날에 쇼츠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이 플러그인을 먼저 알았다면은 이걸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이렇게 디엔서 플러그인을 사용해 리뷰를 해봤는데요.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장점은 사용하기 편하다는 겁니다. 편집을 잘 못하는 저조차도 조정 레이어를 깔고 효과를 적용시키고 원하는 필름을 고르기만 하면 쉽게 적용할 만큼 진짜 간단합니다. 두 번째 장점은 업데이트가 빠르다는 겁니다. 지금 보시면 디엔서 프로 버전 2.1이라고 나와있는데 처음 받은 플러그인은 렌더링이 잘 안돼서 사용하기 힘들었지만 빠른 업데이트와 개선으로 사용하기 더 편해지는게 진짜 좋습니다. 단점은 아무래도 가격인데요. 화면을 보시면 평생 사용하는데 $449 하나로 하면 $58만원입니다. 싼 가격은 아니지만 럿을 구매하거나 영화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 카메라에 적용할 수 있는 필름 렌즈를 사는 거에 비하면 가격이 뭐 그렇게 막 비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를 하고 싶은데 비싸다고 생각하신다면 밑에 있는 이 쿠폰코드를 적용시키면 10%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. 이런 식의 여러가지 도구들 뿐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도 어떤 식의 편집이 가능한지 파악도 할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. 디엔서 협업 제안이 들어와서 처음 알게 된 플러그인이지만 그간 런만으로 편집한 게 억울할 정도로 좋은 퀄리티의 플러그인입니다. 앞으로도 디엔서를 이용해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